오늘 운동은 오버헤드 프레스 스쿼트 그리고 데드리프트를 했습니다. 오늘은 컨디션이 조금 좋지 않은 느낌이 많이 났었는데, 피로도가 꽤 올라간, 어, 근데 오늘 막상 몸을 풀면서 훈련을 하니까 컨디션이 다시 돌아왔던 것 같습니다. 어 일단 스쿼트도 나쁘지 않았고, 그리고 데드리프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요즘에 스쿼트에 대한 볼륨을 많이 갖고 가고 있기 때문에 몸이 피로도가 많기 때문에 그냥 가볍게 싱글만 하려고 했는데, 너무 무게가 생각보다 가볍게 들려서 240까지만 했습니다. 자, 오늘 할 이야기는 어, 이 데드리프트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제가 간혹 데드리프트에 대한 큐를 올리거나, 이런 걸 올릴 때, 데드리프트는 평생 하면 안 되는 운동이다. 데드리프트는 무조건 나쁘다라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서, 그분들에게 한번 좋은 팁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데드리프트라는 동작이 절대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허리를 숙이는 동작 자체를 피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은 저는 결국에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노년기가 되었을 때 우리 몸을 제대로 쓸수 없어서 허리가 더 아파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대부분 우리가 알고 있는 흔한 상식으로는 이 바닥에 있는 물건을 주울 때 허리를 그니까 몸을 숙이면 안 되고 무릎으로 앉았다 일어나는 방식으로 하라고 다들 알려 줍니다. 근데 그 방식으로 하는 사람, 그런 사고방식이 머릿속에 있는 사람들은 평생 동안 몸을 밴드하는 패턴을 강화시키지 않을 겁니다. 지금 젊었을 때는, 건강할 때는 괜찮지만 우리는 결국에 계속 노화가 진행되고 있고, 이족보행을 하고 있고, 우리는 많은 시간 앉아있기 때문에 무거운 걸 들지 않아도 허리는 점점 더 나빠지게 돼 있습니다. 안 좋게, 안 좋아지는데, 허리가 엄청 안 좋아지는데 계속해서 밴드하는 패턴은 사용하지 않고 안 사용하니까 이 몸을 숙이는 근육들은 더 약해지고 그로 인해서 계속 젊었을 때 괜찮았던 게 통증이 가만히만 있어도 있을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또 허리를 숙이지 않고 바닥에 있는 물건을 주우려고 하다 보면은 무릎까지 안 좋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런 분들 정말 많았습니다. 제가 옛날에 소방관을 할 때도 허리가 아프신 분들이 정말 많이 계셨는데 그분들에게 제가 이렇게 하면 허리가 안 나쁩니다. 좋아집니다라고 말해도 절대 안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평생 숙이는 거안 하고 허리 이렇게 잡고 다니시고 벨트 차고 그리고 계속 도수치료라든지 이런 체외충격파라든지 이런 치료를 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은 아마 지금도 허리가 안 좋을 거라고 저는 장담을 합니다. 그리고 조금 좋아질만 하면은 뭐만 하면 삘 겁니다. 이런 분들이 허리가 안 좋아지게 된어 결과물을 보는 게 아니라 허리가 안 좋아지게 된 원인을 알아야 되는데 이 원인은 올바르게 밴드하는 패턴을 몰라서 다치는 겁니다. 무조건 몸을 숙여서 허리를 다치는 게 아니라 올바르게 몸을 숙이는 방법을 모르니까 다치는 건데 무조건 허리를 나는 잘못 숙인지도 모르고 숙인 것 자체가 나쁘다라는 결과를 어 정해놓고 무조건 숙이면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저는 평생에 있어서 굉장히 아쉬운 생각이고 또더 허리를 안 좋게 만드는 어 방법이라고 어 그런 생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 이 허리가 아무리 안 좋으신 분들도 허리가 안 아프게 숙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식을 깨닫게 하는 데 가장 큰 도움을 주는 게 저는 데드리프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까지 정말 많은 분들에게 데드리프트를 알려드렸지만 하나같이 하시는 분들이 어? 이 무게인데 허리에 아무 느낌이 없다라 말을 정말 많이 듣습니다. 올바른 패턴으로 들게 되면은 길이 끈에 힘이 들어가거나 허리가 뻑뻑해지는 느낌이라던가 그런 게 전혀 안 느껴집니다. 물론 허리도 쓰이고 허리에도 힘이 들어가기는 하지만 이 허리에 들어가는 게 어떤 개념이냐면 우리가 복싱을 하거나 이런 어, 팔로 야구를 하거나 농구를 하거나 이럴 때 팔에 힘이 들어갈 겁니다. 복싱 선수가 펀치를 칠때 순간 포착으로 슬로우 모션으로 사진을 찍게 되면은 팔의 근육이 쩍쩍 갈라지는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선수가 팔에 힘을 준게 아니라 팔에 힘이 들어가진 것처럼 우리의 허리도 허리에 힘을 주면 안 되고 허리에 힘은 들어가지는 겁니다. 허리가 쓰이지만 허리가 먼저 지치면 절대 안 됩니다. 그게 아니라 우리 후면 사슬 뭐 광배근, 흉요근막 지나서 엉덩이 햄스트링 종아리 이런 큰 근육들이 주로 쓰이고 길이 근 승모근 이런 애들은 도와주는 역할로 일을 해야 하는 겁니다. 제가 알려 준 올바른 패턴으로 데드리프트를 하는 방법을 익히면 이 허리 자체를 쓰는 게 아니라 이 뒤에 있는 모든 근육을 쓰면서 숙이는 방법을 몸에 익히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나중에 내가 허리가 아프거나 몸이 안 좋은 상황에서도 허리를 숙일 수 있게 될 겁니다. 허리를 숙일 수 있게 되고 그게 몸에 있게 되면 내가 평상시에 바닥에 있는 걸 주울 때도 그 패턴을 쓰면서 바닥에 있는 걸 주울 수 있게 될 거고 그로 인해서 허리는 계속 내가 죽을 때까지 몸을 접었다 폈다 할수 있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도 스타팅 스트렝스 잘 아실 겁니다. 스타팅 스트렝스 뭐 이런 어 유튜브라던가 이런 것들을 많이 보게 되면 80살이 넘으신 분들에게 데드리프트를 코칭하는 영상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스쿼트는 유연성이 안 돼서 못하시는 분도 데드리프트는 안전하게 할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데드리프트 몸을 숙이는 패턴을 절대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내가 원하 힘을 어떻게든지 뚫으려고 데드리프트를 하는 게 아니라 건강해지게 내가 강해지게 하지만 너무 무리 안 하면서 하면은 허리를 정말 강철로 만들 수 있는 게 저는 데드리프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못된 동작으로 미친 듯이 훈련장을 뽑으니까 몸이 무너지게 드니까 잘못하니까 다치는 겁니다. 그리고 간혹가다 팔의 길이가 짧아서 데드리프트 자체의 포지션이 잘안 나오신 분들이 있기는 합니다. 저는 그런 분들도 올바른 패턴으로 하게 되면 안 아프게 데드하는 게 무조건 가능하고 내가 말도 안 되게 팔이 짧으신 분들은 렉풀을 하시면 됩니다. 굳이 바닥에서 데드리프트를 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머릿속에 생각하셔서 운동을 하시기 바라겠고 무조건 데드리프트는 나쁘다라는 생각은 내 몸의 기능 하나를 안 쓰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아쉬운 거고 아마 평생 허리가 허리를 못 쓰는 허리를 못 쓰면서 힘을 잘 낸다. 나는 힘이 좋고 몸이 좋다라는 것도 저 그것 또한 말이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을 잘 깨닫고 어 훈련에 적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이 영상은 그런 분들이 안 보실 것 같기는 한데 꼭 그렇게 보셔서 어 저는 데드리프트 패턴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